워드 프로세서 필기 문제집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10선입니다. 자, 110선은요, 110개의 문제를 묶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로만 비슷한 유형끼리를 묶어 놨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정리할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풀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첫 번째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자, 과목명이 용어 및 기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번 워드 프로세서의 구성입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 장치가 4개가 있습니다. 입력, 표시, 출력, 저장 장치 이렇게 있고요. 입력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OMR, 광학 마크 판독기라고 하고요. OCR은 광학 문자 판독기입니다. 그다음에 바코드 판독기, 터치패드, 라이트패드, 디지타이저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입니다. 컴퓨터의 어떤 기억 장치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시 장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그런 처리된 결과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표시 장치입니다. CRT, LCD, PDP, LED, OLED 이런 것들이 다 표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장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처리된 정보를 종이나 필름 등에 인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플로터, 마이크로 필름, COM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출력 장치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이렇게 해서 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워드 프로세서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 장치 4개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제를 읽을 때는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입력 장치에는 스캐너, 터치패드 등이 있다. 맞습니다. 2번 표시 장치에는 LCD, CRT 등이 있다. 맞습니다. 전송 장치에는 프린터 등이 있다. 자, 이 프린터는 출력 장치죠. 전송 장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장 장치에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입력 장치에는 스캐너, 마우스, 바코드 판독기 등이 있다. 맞습니다. 표시 장치에는 LCD, LED, PDP 등이 있다. 맞죠? 출력 장치에는 플로터, 프린터, 컴은 마이크로 필름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에는 하드디스크, 디지타이저, 터치패드 등이 있다. 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는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타이저나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입력 장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인쇄 관련 단위입니다. 인쇄에 사용되어지는 단위예요. 첫 번째 CPS. 캐릭터 퍼 세컨드, 1초당 인쇄할 수 있는 캐릭터, 문자 수입니다. 이거는 인쇄 속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M, 미니엣이 분이니까요.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 LPM 같은 경우는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라인 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이냐, 아니면 페이지냐, 라인이냐, 행의 수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세 개가 다 인쇄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쇄할 수 있는 단위는요, PPM이겠죠. 분당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입니다. DPI는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에 인쇄할 수 있는 점의 수,
점은 도트라고 하죠. 도트는 클수록 이제 인쇄 품질과 품질과 관련이 있는 품질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단위 중 프린터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TPI, CPS, DPI, PPM입니다. 여기서 TPI라는 것은 트랙 퍼 인치입니다. 인치당 트랙의 수, 1인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랙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디스크에서 이렇게 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트랙이라고 했는데, 이 트랙에 이제 1인치당 들어가는 트랙의 수입니다. 이건 트랙의 밀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S는 초당 인쇄되는 글자 수, 그다음에 도트 퍼 인치, DPI 같은 경우는 1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품질 단위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PPM은 페이지 퍼 미니엣, 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입니다. 이세 개는 다 프린터와 관련이 있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각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DPI 인쇄 속도 단위로 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크기. 도트 퍼 인치는 인쇄 속도 단위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인쇄 품질과 관련돼 있는 거고 점의 수입니다. 점의 크기가 아니고 점의 수 해당이 되는 걸 DPI라고 하고요. LPM은 라인 프린터의 인쇄 속도 단위입니다. 분당 인쇄할 수 있는 줄의 수를 의미하고요. PPM은 페이지, PPM이니까 페이지 퍼 미니엣, 페이지당 인쇄, 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가 됩니다. 그리고 피치라는 것은요, 인쇄할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 그거에 대한 단위고요. 1인치에 인쇄되는 문자 수, 이것을 피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문서의 구성입니다. 자, 문서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물의 모양, 이런 것들을 문자나 숫자나 기호 등으로 기록한 그런 정보를 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문서들은요, 종류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국문서, 사문서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내 문서 같은 경우는 유통 대상에 따라서 사내 문서인가 아니면 사외 문서인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거는 사내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신자와 발신자는 직위명을 사용해도 된다. 수신자는 받는 사람이고요. 발신자는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직위명을 과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이런 직위명을 사용해도 됩니다. 문서 번호는 다른 문서와 구별되는 표시가 되며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발신 연월일은요. 문서 상단 오른쪽에 표시해주고 마지막 글자를 오른쪽에 맞춰서 이렇게 정렬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월일은 생략할 경우에 점으로 2021.5.8 이런 식으로 점으로 대신을 합니다. 수신자는 문서를 받아볼 상대방으로 직명과 성명만 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신자는 그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발신자의 성명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문서의 아래에 담당자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발신인은요, 일반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처리한 담당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내 문서 같은 경우는요, 조직체 내부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협조를 위해서 오고 가는 문서, 이것들은 이제 사내 문서가 되겠고, 사외 문서는요, 국민이라든지 단체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오고 가는 문서를 사외 문서 또는 대외 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사내 문서 형식에 대한 대해 기술한 것이다. 이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발신 일자는 용지의 오른쪽 윗부분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다. 수신자 명은 직명과 성명만을 쓰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문서 내용에 따라서 맨 끝에 담당자 명을 쓰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발신자 명은 직명과 개인명 모두 쓴다. 이 발신자 명 같은 경우는 그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사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옳은 것이죠. 자, 1번.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전문을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떤 문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이라고 해주면 어떤 계략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좋겠죠. 1번이 맞습니다. 발신 일자는 월일만 적고 연도는 적지 않다. 연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발신자 명은 직명을 쓰지만 수신자 명매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신자에는 이름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명에는 직명도 쓰고 이름도 쓰고 해야 됩니다. 4번 내용은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고 문체는 뭐뭐한다의 투가 일반적이다. 간결하게 쓰는 건 좋겠지만 뭐뭐 한다가 아니라 합니다라는 어투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엔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문단 모양입니다. 문단이라고 한다면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왼쪽 여백이 있습니다. 이쪽은 왼쪽 여백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오른쪽 여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몇 글자 들여쓰기 할 것이냐에 따라서 들여쓰기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서 쓰고 싶으면 내어쓰기 이렇게 있어서 이제 문장을 쭉 쓰고 나서요. 오른쪽 끝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하였다 문단이 끝나서 엔터를 친 시점 여기까지를 한 문단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들여쓰기가 적용된 문단의 첫 행의 길이는요. 들여쓰기는 문단의 첫 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단의 첫 행의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적용된 전체 여백은 왼쪽 여백, 그다음에 오른쪽 여백, 들여쓰기 이게 다 합쳐져야 되겠습니다. 내어쓰기라는 것은 이 문단의 첫 글자를 몇 글자 나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의 두 번째 행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문단의 첫 행의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내어쓰기가 적용된 여백은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자, 7번. 다음 중 같은 크기의 편집 용지에 문단 모양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을 때 문단의 첫 행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랬습니다. 문단에서 첫 번째 행의 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들여쓰기고요. 여기는 내어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달라집니다. 자, 왼쪽 여백이 0이다라고 했음, 아, 5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5라는 여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어쓰기가 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4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어쓰기 같은 경우는, 첫 행의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여백 5하고요. 오른쪽 여백 4하고 더하게 되면은 9라는 길이만큼의 합친 길이가 짧아집니다.
자, 2번은 왼쪽 여백 6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들여쓰기가 2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여백이 0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6하고 2 더한 만큼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는 9가 되고 두 번째는 8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왼쪽 여백 4고요. 오른쪽 여백이 2입니다. 그리고 내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어쓰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 9, 2 더해서 6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여백 4, 들여쓰기 2, 오른쪽 여백 4. 그렇게 되면 들여쓰기는 길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4하고 2하고 4를 더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10이라는 길이만큼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입니다. 아, 우리가 파일을 정리를 할 때, 문서를 정리할 때요,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파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서를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도 있고요,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중에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번호식이라는 것은 이제 문서가 이제 어느 일정량이 모이면은요, 거기다가 숫자를 지정을 해서 이제 서랍에 정리하는 보관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명칭보다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그런 보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라든지 계약을 이제 그 번호별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문서가 늘어나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기밀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번호를 먼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밀에 이제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가 일련번호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인건비, 이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선 인건비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8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 Numeric Fil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주제별 정리 시에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며 모든 문서 배역의 기초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주제별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이제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직접적인 정리와 참조가 가능하며 색인이 필요 없다. 이 번호식이니까 이거는 간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명칭, 특히 조직명의 표시 방법에 관련해서 문서가 분산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서가 외려 간접적인 정리 방법을 쓰기 때문에 통합되어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문서를 구별하든가 부를 때에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기밀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맞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숫자식 문서 정리 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폴더에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정량 모았다가 또 이제 번호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2번 배정된 숫자로 폴더를 정리하는 직접 정리 방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덱스를 통한 간접 정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3번 숫자가 명칭을 대신함으로 정보 보안에 탁월하다. 맞습니다. 4번 동일한 숫자가 한 번에 배정되어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파일링 시스템입니다. 모든 문서를 분류 정리하는 문제와 분류 정리된 문서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요, 문서 관리에 있어서 어떤 원하는 자료 문서를 언제든지 쉽게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링의 목적은요,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해주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순환 과정을 보게 되면 문서가 처음에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인쇄하고요, 보관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보존을 합니다. 뭐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폐기하게 되는 그런 문서의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파일링 시스템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파일링의 목적은 문서 기록의 보관, 활용, 시간 절약이다. 맞습니다. 2번. 파일링은 정보 처리 활동을 관리하고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파일링 시스템은 필요한 문서를 필요한 시기에 곧바로 꺼내 볼수 있도록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파일링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문서를 이제 분류를 해서요, 번호식이라든지 주제별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폴더에다가 나눠서 관리해 주는 것을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 문서라면 전자적으로 통합이 되겠지만 일반 문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폴더에다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문서의 순환 과정을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일단 문서는 작성이 돼야 되겠고요. 작성한 다음에 인쇄. 인쇄한 다음에는 보관을 먼저 합니다. 보관.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보관된 문서는 활용하는 거죠. 활용을 한 다음에 이제 기간을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준 다음에 물론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코드입니다. KS1005-1이라고도 하고요. 이 유니코드는 우리가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완성형 한글과 조합형 그 한글 코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요. 정보 교환할 때 충돌이 없습니다. 외국 소프트웨어의 그 한글화가 쉽고요. 다음에 한글은 모두 가나다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완성형과 조합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성형 같은 경우는 미리 글자가 완성되어 있는 코드 값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정보 교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그런 코드를 조합해서 만든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완성형과 조합형은요, 영문이나 숫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이나 한자 이런 것들은 2바이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문과 공백은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 이거는 완성형과 조합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필승 한 칸 띄고 KOREA라는 말을 입력할 경우 최소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백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2, 7에 10, 6자에다가 7자에다 8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8에 16, 16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적습니다. 그리고 4번, 조합형 한글 코드에 비해 적은 기억 공간을 사용한다. 기억 공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2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글, 한자, 영문, 공백 등의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맞죠? 외국 소프트웨어에 한글화가 쉽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한다. 맞습니다.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한 가능성이 커 주로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도 쓰지만 정보 교환에 주로 사용하는 코드가 되고요. 충돌이 적습니다. 4번, 완성형 한글 코드에 비해서 많은 기억 공간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시 기능입니다. 포인트라는 것은요, 인쇄에서 활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포인트는 약 72분의 1인치입니다. 0.351mm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게 되면 10포인트 크기다라고 하죠. 그러면 약 3.5mm가 되겠습니다. 10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글자 크기입니다. 장평은요, 글자의 세로 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 크기만 이렇게 늘려가는 거, 이것을 장평이다라고 합니다. 줄 간격은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글씨의 높이에 비례해서 이렇게 요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간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자자란 글자와 간자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표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인트는 문자의 크기 단위로 1포인트는 보통 0.351mm이다. 맞습니다. 장평이란 문자의 가로 크기에 대한 세로 크기의 비율이다. 세로는 그대로 두고요. 가로 크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줄 간격은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으로 단위는 줄에서 크기가 가장 큰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조정하는 비례 줄 간격 방식을 디폴트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간이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장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글자의 세로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글꼴은 그대로 유지한다.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인다. 세로폭을 늘리거나 줄인다.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장평이라고 그러면은 세로는 그대로 두고 가로폭,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장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역 지정입니다. 해당 단어를 마우스로 두번 클릭. 요게 단어입니다. 공백과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글자 아무 데나 두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단어가 범위 지정이 됩니다. 한 행을 지정할 때는요, 화면의 왼쪽 요 부분이죠. 여기에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게 되면 한 행이 범위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번 클릭을 하게 되면 문단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문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글자가 시작이 돼서 뭐뭐 한다.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전체를 범위 지정하려면 화면의 왼쪽 끝에서 세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문서 전체가 범위 지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16번 문제 다음 중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단어 지정은 해당 단어 앞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세 번, 아니죠. 요거는 이제 전체, 그냥 한번 클릭하라고 했습니다. 한줄 영역 지정. 해당 줄의 왼쪽 끝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해서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면 클릭한다. 한번 클릭입니다. 문단 전체. 요거는,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두번 클릭. 문서 전체다. 그러면 요거는 세번 클릭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판 기능입니다. 자, 문서와 상관이 없이 각 페이지 위쪽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꼬림말이라고 합니다. 아, 문서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용한 원문의 제목을 알려주는 보충 구절, 이런 것들은 각주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해당 페이지에 있으면 각주가 되고요. 문서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표기하는 것은 미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주의 길이는 각주가 많아지면 본문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뭐 머릿말과 꼬림말은요, 홀수 쪽, 짝수 쪽, 양쪽 모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말과 꼬림말에 페이지 번호라든지 창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판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조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릿말은 문서의 가장 위쪽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각주는 특정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시한다. 맞고요. 미주는 문서에 나오는 문구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문서의 맨 마지막에 모아서 표기한다. 맞습니다. 꼬림말은 문서의 모든 쪽에 항상 동일하게 지정한다. 꼬림말은 문서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건데요.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홀수 쪽, 짝수 쪽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음영 처리된 영역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게 이제 문서의 페이지 용지인데요. 얘가 위쪽 옆에, 그다음에 맨 밑에를 아래쪽 옆에, 왼쪽,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 부분은 꼬림말이라고 합니다. 머릿말이 있었을 경우는 여기 위쪽 바로 밑에 이 부분에 이제 머릿말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쪽 바로 위는 이 꼬림말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미주가 나왔으니까 틀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각주가 나오면 이제 이거 각주도 요 부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기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지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인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지는 낱장 용지가 있고요. 연속 용지가 있습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용지의 규격은 그 용지의 종류와 그 용지를 분할한 횟수를 사용해서 표시해주고 A판과 B판으로 나누고요. A판과 B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 비가 1대 루트 2가 됩니다. A판과 B판이 모두 같은 번호를 하게 되면 번호가 작을수록 면적이 큽니다. 즉, A1이 있고요. B1이 있다고 한다면 A보다는 B가 더 큽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큽니다. A1이 있고 A2가 있다라고 한다면 A1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 다음에 A4 사이즈의 규격은 210x297로서 공문서 용지는 이 용지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연속 용지는 보통 예전에 썼던 그 도트나 라인 프린터기에서 많이 썼던 용지가 되겠습니다. 한 행에 출력되는 문자 수에 따라서 80자인가 아니면 132자인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용지가 있습니다. 공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제외하고는요, A4 210x297mm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9번. 낱장 용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지의 크기에 따라서 A 계열과 B 계열로 나누어진다. 맞습니다. A4가 A5보다 작다. 이거 아니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큽니다. 그러니까 A4가 더 큽니다. 그다음에 A3보다 B3이 더 크다. 맞습니다. B 규격이 더 커요. A4 용지의 규격은 210x297mm이다. 맞습니다. 다음 중 인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낱장 용지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모두 루트 2대 루트 3이다 아니고요. 1대 루트 2가 됩니다. 공문서의 표준 규격은 A4입니다. B4가 아니고요. A4 용지로서 297에 210mm를 쓰고 있습니다. 연속 용지는 한 행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의 수요에 따라서 A판과 B판. A판과 B판을 하는 건 연속 용지가 아니고요. 낱장 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낱장 용지의 규격은 전지의 종이와 전지를 분할한 횟수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교정 부호입니다. 여기 이제 교정 부호가 문제에 항상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정 부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리 바꾸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줄 잇기, 그다음에 수정, 들여쓰기. 반대는 내어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어쓰기도 있고요. 사이 띄우기 있고요. 반대는 이렇게 붙이기가 있습니다. 줄 바뀌기가 있고 줄 바꾸기. 이거의 반대는 줄 잇기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기 1의 문장이 보기 2의 문장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교정 부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이게 보기 1이고요.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조국의 아름다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고요. 강산을 똑같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똑같죠. 근데 여기 가꾸어 나가자 가꾸자를 꾸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자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교정부호로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전자결제라고 하면 전산망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승인해주고 검색해주고 보관하는 그런 방법들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표준화, 문서 작성의 유통을 일반화시켜서 일반 사용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실명성이요, 작성자 이름을 자동으로 삽입해서 실명제를 실현한다. 투명성, 이런 실명제를 통해서 문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다음에 단순화,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켜주고 사무 처리의 신중성을 제고한다.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번요. 다음 중 전자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문서 유통의 투명성, 문서 작성의 실명제, 그다음에 문서 양식의 단순화, 문서 작성 유통의 대량화가 아니고요. 표준화죠. 표준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문서의 승인이나 신고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결제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해주고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전자결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켜준다. 맞습니다. 문서 작성과 유통을 표준화시켜준다. 맞고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해서 사용자가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서 작성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익명성이 아니고요. 실명제를 해줘야 되겠죠. 작성자 이름이 자동으로 삽입이 돼서 실명제를 실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문서 분량 관련 규정 부호입니다. 문서 분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규정 부호, 그다음에 감소할 수 있는 규정 부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문서 분량과 관계없는 그런 규정 부호가 있습니다. 이세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정 부호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정 기호예요. 수정. 그래서 한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삽입 기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줄 바꾸기 기호입니다. 그래서 삽입은 글자를 더 추가하는 거고, 이거는 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감소가 되겠고, 요거는 자리 바꾸기예요. 그래서 분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되살리기니까 그대로 두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되는 교정부호로만 묶인 것은, 자, 이것도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줄 바꾸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 띄우기, 이거는 아예 줄과 줄을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세개다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외려 감소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요것도 원래대로입니다. 내어쓰기라서 이거는 외려 이제 감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줄 잇기가 돼서 요것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반되는 교정 부호입니다. 자, 두개 기호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사이 띄우기 반대는 붙이기고요. 삽입의 반대는 삭제가 되겠고, 이 기호만 아시면 이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줄 바꾸기의 반대는 줄 잇기가 되겠고요. 들여쓰기의 반대는 내어쓰기,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쓰기, 내어쓰기, 내리기, 올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교정부호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는 요게 4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줄 바꾸기하고 줄 잇기입니다. 자, 29번. 다음 중,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교정부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요거는 이어붙이기. 그 다음에 요거는 띄기. 반대죠. 그 다음에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이거 반대죠. 그다음에 이건 삽입이고요. 이거는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반대입니다. 이거는 원래대로고요. 이거는 줄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되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전자출판 관련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자꾸 읽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리터치. 터치한다는 것은 이제 두드리는 거죠.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리터치니까
자꾸 만지는 거예요.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을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버프린터, 프린트를 하는데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문자 위에 겹쳐서 문자를 중복 인쇄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필터는 걸러내는 겁니다. 작성된 이미지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색을 뺀다든지 해서요, 새로운 이미지로 막 바꿔줍니다. 클립아트라는 것은 그 문서 작성할 때 어떤 작은 그림들을 모아놓은 걸 클립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프레이 뿌린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상체, 내가 보려는 물체입니다. 그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습니다. 그럴 때는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 스프레이를 막 뿌리게 되면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려는 그 대상체가 잘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스프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딩하고 커닝, 요거 두개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리딩은 인쇄할 때한 행의 하단에서 다음 행의 상단까지의 간격입니다.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에요. 리딩이라고 하고요. 커닝은 자간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이걸 커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전자출판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터칭, 기존의 그림을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 수정하려는 작업 맞고요. 오버프린터,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 발생하는 현상, 여러 번 인쇄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스프레드라고 그랬죠. 원래 보려는 그 물체가 흐려서 잘안 보이는 현상, 이거는 스프레드에 대한 거고요. 오버프린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자 위에서 겹쳐서 중복 인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2번이 틀렸고요. 필터링, 작성된 그림을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기능. 크립아트, 이것은 문서에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그림, 이걸 모아놓은 작은 모음집 맞습니다. 그다음에 29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출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 또는 비율을 변화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드는 작업. 여기 이제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새롭게 어떤 명암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리딩,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절한다. 자간 조절하는 건 커닝이라고 했습니다. 커닝. 그거 아니고요. 리딩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어서 대상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 맞고요. 리터칭, 기존의 이미지를 막 터치해서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하는 작업.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자출판 관련 용어 두 번째입니다.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 또는 비율을 변화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줍니다. 커닝,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의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리터칭, 기존의 이미지를 이제 터치해 갖고 새롭게 바꿔줍니다. 리딩, 한 행에서 다음 행, 하단에서 다음 행에 상단 사이의 간격, 행간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전자출판에서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한다. 이게 커닝이죠. 그럼 31번. 다음 중 커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커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업무 팔람입니다.
업무 편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 처리에 대한 표준화, 전문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보기 편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편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편람과 행정 편람이 있습니다. 자, 직무 편람이라고 한다면 부서별로 작성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또는 업무 창고 처리 되겠습니다. 행정 편람이라고 하면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장비 운영 방법, 기타 일상적인 근무 규칙 등에 관해서 각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해주는 업무 지도서 또는 참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 관리, 업무 현황,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또는 업무 창고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직무 편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공문서에 업무 편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업무 편람은 행정 편람, 직무 편람, 직무 명세서로 구분한다. 일단 요거 직무 명세서는 아니고요.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일반 문서일 경우는 수신자에게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는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작성자가 아니고 수신자입니다. 공고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 법규문서는요, 공포 후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은 34번입니다. 다음 중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 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요. 공고 문서일 경우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전자문서인 경우는 작성자의 컴퓨터에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작성자 아니고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규는 이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 수신자라 그랬죠.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될 때, 전자문서니까 컴퓨터에 기록이 될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항목 구분입니다. 공문서를 작성을 할때 항목과 항목을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8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하고요. 한글이 있는데요. 8개 중에서 이 홀수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아라비아 숫자고요. 그 다음에 2, 4, 6, 8 요거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가, 세 번째는 1인데 오른쪽 가, 네 번째는 간대 오른쪽 가, 그다음에 양쪽 가로가 있고요. 양쪽 가로가 끝나면 완전한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이 항목 구별에서 몇 번째 어떤 항목을 쓰는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문서 작성 시 내용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별할 때 넷째 항목의 구분 방법. 넷째면 짝수니까 일단
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괄호가 몇 번째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같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한 동그라미인지, 그걸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넷째 항목은 이제 오른쪽에만 가로가 있는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공문서의 본문 작성 시 다섯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다섯 번째는 홀수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될 것이고요. 그럴 때 다섯 번째는 1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다 괄호가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 제2과목 PC 운영체제입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점형 멀티태스킹. 한 대의 컴퓨터에서 둘 이상의 작업을 병행할 때, 병행해서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의 운영체제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고요, 운영체제가 다른 프로그램한테 제어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선점형이라고 하고, 운영체제가 제어권이 없고요, 프로그램한테 제어권이 있는 건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사용자에게 아주 편리하게요, 그림으로 된 아이콘으로 이것을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동 감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하드웨어를 꽂게 되면 자동으로 이 하드웨어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자동 감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PMP, Plug and Play입니다. 다음은 이제 64비트 지원 운영체제입니다. 램 메모리가 4기가 이상이 되면은요, 완벽한 64비트 CPU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64비트 단위, 즉 8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니까 64비트면 8바이트가 됩니다. 8바이트 단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64비트 지원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파일의 전체 구조를 NTFS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검색이 있습니다. 빠른 검색은요, 검색 방법이 좀더 지능화가 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치 스테이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프린터나 스마트폰, MP3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 데스크탑,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용 작업하고 업무용 작업을 바탕화면을 다르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해서 그 최신의 앱 환경을 반영한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모바일 기능하고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향상된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제어권을 행사하며 작업의 중요도와 자원 소모량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기회가 가도록,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에 작동 제한을 걸어서 특정 자원,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체제, 이것을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관리자입니다. 우리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은 작업 관리자 또는 단축키로써요,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 창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 탭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탭에서는요, 실행 중인 그 앱 목록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 목록을 삭제할 수, 제거할 작업 끝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능 탭에서는 CPU의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을 그래프하고 크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기록에서는 CPU 명령에 사용한 시간,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동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탭에서는요, 시작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사용 안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탭에서는요,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 이름, 그리고 이것들을 표시해주고 그 사용 중인 사용자의 연결 끊기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 정보 탭에서는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름과 사용자 이름, CPU 이런 것들의 활당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탭에서는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유형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작업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깐만요. 39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실행 중인 응용 앱 목록 있고요. CPU와 메모리의 사용 현황,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용률과 연결 속도, 프린터 등 주변 기기 사용. 자, 이 4번이 틀렸습니다. 프린터 그런 목록들은요, 제어판에 보면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작업 관리자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탕화면의 빈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작업 관리자 시작을 클릭하면 작업 관리자 창을 볼수 있다. 이 작업 관리자 시작은요, 바탕화면에 없습니다. 이거는 작업 표시줄에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1번 틀렸고요. 현재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개수 알 수가 있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종료시킬 수가 있고요. 작업 끝내기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은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파일을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름, 그것을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연결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프로그램 하위 메뉴에 다른 앱 선택을 통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화면에 없을 때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같은 확장자를 가진 문서를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확장자를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요. 같은 확장자다. 그러면은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삭제해도 연결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파일은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은 같은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4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연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특정한 데이터를 열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은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결정된다. 맞습니다. HWP라면 아래야 한글 이런 식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자가 같은 파일을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자가 같으면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는 파일을 열 때는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입니다. 이 작업 표시줄은요, 기본적으로 화면에 이렇게 모니터에 보면은 하단에 표시되는 거, 시작 단추가 있는 부분을 작업 표시줄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상하 좌우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동할 수가 있겠고, 화면에 1/2, 약 50% 정도까지 크기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 크기 조절을 하려면은요, 작업 표시줄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금이 되어 있으면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4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등록한 고정 프로그램 단추 등이 표시되는 곳이다. 맞고요. 작업 표시줄은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아닙니다. 2분의 1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3번,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작업 표시줄의 크기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의 맨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지만, 오른쪽, 위, 왼쪽, 상하, 좌우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설정에는요, 잠금 자동 숨기기, 그다음에 작은 단추, 위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위치를 이동하지 못하고 크기 변경하지 못하도록 잠궈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숨기기는요, 요거는 이제 그 작업 표시줄이 이제 화면에 하단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이게 하는 걸 자동 숨기기라고 합니다.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이거는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작게 표시합니다.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는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단추를 하나로 표시, 세 개가 있는데요. 항상 레이블 표시와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그다음에 안함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상 레이블 숨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림 영역은요,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과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작업 표시줄 창을 이용하여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설정할 수 있다. 앱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다. 다 맞습니다. 시작 메뉴의 표시 위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작 메뉴가 아니고요. 작업 표시줄 자체를, 작업 표시줄에는 시작 메뉴도 시작 단추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위쪽으로나 아래쪽, 또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이렇게 아이콘에서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어떤 파일에 대해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원본 프로그램의 경로를 지정해 놓은 아이콘으로서요, 확장자가 LNK입니다. 그래서 원본 프로그램의 복사본이 아니고 그냥 경로만 지정해 놓은 작은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폴더에는
같은 이름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나 바로가기 아이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이거는 원본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이나 폴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단축키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 문제 풀어볼게요. 44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며 여러 폴더에 저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자, 2번, 특정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면 해당 폴더 위치가 바탕화면으로 옮겨진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 경로를 지정한 작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원본하고는 이제 원본의 그런 경로만 저장한 놓은 겁니다. 원본 자체가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삭제해도 원본 파일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키패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NUMLOCK라는 키가 있습니다. 요거 NUM이라는 키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누르면 숫자 키패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방향 키패드가 됩니다. 요것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우리 그 탐색기에서 이런 키보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키패드의 이별 기호는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그 선택한 폴더에 그 모든 하이 폴더 다 표시합니다. 특정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별 누르게 되면 모든 그 밑에 있는 모든 하이 폴더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기호 같은 경우는요,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 이것만 표시가 되고요. 빼기는 현재 폴더가 이제 확장이 돼 있으면 더하기 누르면 빼기가 됩니다. 확장이 됐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다시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백스페이스는 누르면요. 상위 폴더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왼쪽 방향 키는 선택한 하위 폴더가 열려 있으면 닫고요. 닫힌 폴더인 상태에서는 상위 폴더로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방향 키는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를 열고요. 만약에 하위 폴더가 열려진 상태면 하위 폴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의 파일 탐색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탐색 창과 파일 영역을 구별하는 세로선을 마우스로 끌어놓기 하면 각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탐색기에서 보면은 세로선이 있고요. 여기가 왼쪽이 탐색창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선택한 파일 영역창입니다. 여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크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탐색창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 숫자 키패드에 별 기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가 표시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탐색창 영역에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 키가 되어 있으면서 워드 프로세서 이런 폴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더 앞에 이런 기호가 되어 있을 때 폴더는 하위 폴더까지 표시된 상태다 그랬는데요. 이 기호 자체는 지금 폴더를 열게 할수 있다는 기호예요. 열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방향키의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탐색창 영역에서 키보드의 왼쪽을 누르면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가 닫고 하위 폴더가 닫힌 상태라면 상위 폴더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이 별기호를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 상태에서 별기호 누르게 되면
그 드라이브에는 모든 폴더가 열려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자, 다음은 폴더 옵션입니다. 자, 파일 탐색기에 보기 메뉴에 보면 옵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폴더 옵션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개의 탭이 있는데 각 탭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탭에 있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보기 탭에는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 탭은 자주 안 나오고 일반 탭하고 보기 탭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탭에 있는 항목을 외워주시는 게더 효과적일 겁니다. 일반 탭 같은 경우에는요, 폴더에 일반 작업으로 표시, 그다음에 같은 창에서 또는 다른 창에서 폴더 열기, 아이콘을 한번 클릭으로 실행 또는 두번 클릭으로 실행,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정보 보호,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항목이고요. 보기 탭에서는 이제 폴더 보기를 모든 폴더에 적용할 것이냐, 탐색장 표시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확장자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또는 제목 표시 줄의 전체의 경도를 표시할 것이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탭을 알아두시는 게더 공부하기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자, 46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에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폴더 옵션 기능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키보드의 단축키로 폴더를 열기.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설정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키보드의 단축키 눌러주게 되면 폴더 열기, 이런 거, 또뭐 폴더 실행,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단축키 눌러주면 되겠고요. 1번은 없고요. 탐색창에서 모든 폴더를 표시하도록 하기. 그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으로 보기, 그다음에 폴더를 찾아볼 때세 창으로 폴더 열기. 요두개 같은 경우는 일반 탭에 있고요. 요거는 보기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과 폴더의 검색입니다. 자,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름, 폴더,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자메일 메시지 이런 것들을 찾는 기능을 검색이라고 합니다. 단어나 단어의 일부인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 파일의 내용, 그다음에 태그가 있었을 경우 태그, 속성, 속성에는 뭐 수정한 날짜나 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선 뭐 연산자 and와 not을 쓸 수도 있고요. 와일드카드, 물음표나 별표를 이용해서 검색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4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의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폴더창에서 검색 필터 조건으로 수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오늘 만들었는지 어제, 지난주, 뭐, 이번 달, 올해, 작년 이렇게 날짜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창에서 검색 필터 조건으로 종류를 선택하면 PDF 파일만 검색이 된다. 종류에는 뭐 일정이나 통신, 연락처, 문서 이런 것들을 종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PDF 파일이다 이런 것들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별로 찾기가 가능하고요. 종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특정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크기가 1메가에서 16킬로바이트인 파일. 이렇게 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0에서 16K까지, 아니면은 16K에서 1메가까지, 매우 작음, 적음, 보통, 큼, 이렇게 크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드라이브, 특정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음악, 비디오 파일. 이게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과 폴더의 관리입니다. 파일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의 집합입니다.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성 있는 어떤 파일을 보관하는 곳을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하나는 그냥 클릭하면 되고요. 여러 개일 때 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는요, Shift 눌러준 상태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Ctrl 키고요. 전체 할 때는 Ctrl A. A는 All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는요, 복사는 원본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곳으로 또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옆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붙여넣기에서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이나 폴더의 이동은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에요. 오른쪽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그 정보도 클립보드에 기억이 됐다가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의 삭제는요. 휴지통으로 드래그 하거나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름 바꾸기는 홈메뉴에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하거나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키보드로는 F2키 눌러주면 이제 이름 바꾸기 가능하고요. 한글 영문 공백 이렇게 길게 넣을 수가 있고 9개의 특수 문자는 이름에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48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의 폴더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과 함께 클릭한다. 맞고요.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는 쉬프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사각형으로 드래그한다. 이렇게 해도 이제 근처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모든 파일이나 하이 폴더를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Ctrl A지 Alt A가 아닙니다. Ctrl K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키 눌러주시면은 모두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지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휴지통은 윈도우즈 10에서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우선 보관이 됩니다. 이 휴지통의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휴지통에 들어오지 않고 곧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일상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휴지통에 삭제한 파일이나 폴더가 있으면 휴지통의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휴지통의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메가바이트 단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 실행한 다음에 복원이라는 걸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휴지통의 파일은 복사는 안 되고요. 잘라내기 해갖고 다른 장소에서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4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휴지통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속성이면 이제 휴지통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삭제 확인 대화 상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의 바탕화면 표시 설정. 자, 요거는 우리 휴지통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표시할지 설정하는 것은요. 우리 설정에 보면 개인 설정이 있고요. 여기 테마라는 곳에 가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탕화면 아이콘을 휴지통을 보여줄 것이냐, 표시할 것이냐를 선택해주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각 드라이브의 휴지통 최대 크기 설정할 수 있고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 기능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설정입니다.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요것들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에서는요,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이라든지, 단 색깔, 그다음에 슬라이드 쇼에서의 어떤 선택, 그것들을 맞춤 선택에서 채우기라든지 맞춤 확대, 바둑판식, 가운데, 스팬 중에서 배경 무늬로 사용할 사진을 선택해주고 그거의 위치를 맞춤해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에서는요, 윈도우즈 그런 기본 모드, 그다음에 기본 앱 모드, 그다음에 투명 효과, 테마 컬러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잠금 화면에서는 윈도우즈가 잠금일 때, 그럴 때 윈도우즈를 추천해지는 어떤 사진이라든지 슬라이드 쇼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설정 같은 경우는요, 뭐 전원이 뭐 30분 지나면 화면에서 이제 잠금 화면이 되도록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는요,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정하는 곳이고요. 글꼴은 윈도우즈 밑에 보면은 폰트라는 폴더에다가 글꼴을 추가하거나 사용한 글꼴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요, 시작 화면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 줄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설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설정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개인 설정 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탕화면에 새로운 테마를 지정할 수 있다. 있고요. 화면 보기 설정. 요거는, 사용해서 화면의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다. 보기 설정은 잠금 화면에서 할수 있는데 해상도 변경은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할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글꼴, 폰트 폴더에다 할 수가 있겠고 창의 테두리, 시작 메뉴, 작업 표시 줄의 색. 이런 것들은 이제 색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계정입니다. 사용자를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명의 사용자 계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의 종류에는 관리자 계정과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이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계정입니다. 새로운 계정 만들기, 이름 변경, 암호 변경, 사진, 뭐 프로그램 설치 제거, 환경 설정 다할 수가 있고요. 그럼 표준 계정은 제한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계정의 이름이나 암호 이런 거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암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자 계정에 암호를 넣었을 때는 변경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 계정에서 지정한 그런 설치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5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암호 설정, 계정 유형 변경,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원격 액세스 허용 설정.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제어판에 시스템에 보면은 원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격 탭에서 뭐이 컴퓨터에 대해서 원격 지원을 할 때, 허용, 인원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속성입니다. 자, 우리 마우스에 보면은 마우스 속성 창에서 이거는 이제 마우스 종류에 따라서 탭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추 탭하고 포인터, 포인트 옵션 탭, 그다음에 휠 탭, 하드웨어 탭이 있습니다. 이 탭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추 탭에서는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의 기능 이거 바꾸거나
두번 클릭의 속도 조절, 그다음에 클릭 잠금 기능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고요. 포인터 탭에서는 포인터의 모양, 그다음에 포인터 그림자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탭에서는 포인터 이동 속도, 포인터 자국 표시 유형 이런 거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휠 탭에서는 휠 마우스일 경우에 가운데 보면은 휠을 움직였을 때한 번에 스크롤 되는 줄 수, 100줄까지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탭에서는 이 마우스 장치의 속성을 표시해 주고요. 드라이버를 변경할 수가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5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마우스 속성 창에서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우스 포인터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의 생성 및 수정, 삭제. 포인터를 이제 모양을 변경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휠을 한번 움직였을 때 스크롤 되는 양, 최대 100줄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더블 클릭의 속도, 요거는 단추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3번입니다. 포인터의 크기와 색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우스의 기본 단추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커서를 입력할 때 보기 쉽게 커서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다. 한 번에 스크롤 할수 있는 줄 수는 최대 10줄까지 가능하다. 10줄 아니고요. 100줄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성 설정입니다. 아주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각이나 청각의 어떤 불편함을 느껴주는 그런 사용자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시작이 있는데요. 화면을 크게 이렇게 확대합니다. 제가 지금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나레이터 시작은 스피커를 켜고 이렇게 그 화면에 글자를 읽어줍니다. 그다음에 화상 키보드는요. 바탕화면에 우리가 키보드 말고 바탕화면에 이제 키보드를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글자 입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 설정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고대비 설정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대비 화면이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검정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한다든지 그 테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 살펴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에서부터 터치 및 태블릿을 사용하기 쉽게 설정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 키 켜기는요, 이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주 자주 나오는 게또 토글 키, 고정 키, 필터 키입니다. 자, 고정 키라는 건 동시에 내가 컨트롤 알트 이렇게 쉽게 두 개를 같이 누르기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에요. 특정 키를 눌러진 상태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을 고정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글키 같은 경우는 캡스락이랑 넘버락이나 스크롤락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토글키라고 하는데 그런 키를 누를 때 어떤 신호음을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키는 짧게 입력한 키나 반복되게 입력한 키를 무시하거나 늦추고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조정해 주는 거, 이런 걸 필터키라고 합니다. 이런 게다 접근성 설정에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54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접근성에서 할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윈도우즈 로그온 시 자동으로 돋보기 기능을 시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이 돋보기 기능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레이터 시작 기능을 사용하면 키보드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 내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키보드 사용해서 마우스 제어하는 건 마우스 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화상 키보드 시작 기능을 사용하면 키보드 없이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가 갑자기 안될 때, 이럴 때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마우스 키의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우스 키에 키 켜기 하게 되면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5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접근성 세타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이용하여 할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 Ctrl Alt 또는 Shift가 기본적으로 눌려진 상태로 고정할 수 있다. 이거에 고정키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시에 못 누를 때 해주는 키를 고정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짧은 시간 동안 눌린 키 또는 빠르게 입력되는 키 입력을 무시하도록 하거나 키의 반복 속도를 느리게 지정할 수 있다. 요게 필터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캡스락, 넘버락, 스코어락을 누를 때 신호음을 들릴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요것은 우리가 토글키라고 했습니다. 요건 다 접근성 센터에서 할수 있는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키보드의 문자 반복에 관한 재입력과 반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키보드 속성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속도 탭에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